자, 오늘은 삼성전자 갤럭시 S24 울트라의 이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게 카메라 성능만 놓고 보자고 하면은 전작 S23 울트라와 비교했을 때 화소수가 200메가픽셀, 그러니까 2억 화소로 두 제품이 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 F4.9 밝기의 10배 줌 렌즈가 이번에는 F3.4 밝기의 5배 줌 렌즈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10배 줌이 5배 줌으로 줄어서 안 좋아진 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전작에서는 이 렌즈가 1천만 화소였는데 이번에는 5천만 화소 로 늘어났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이번 갤럭시 S24 울트라 카메라에 대해서 이렇게 전작이나 경쟁사 제품과 비교보다는 이번에 함께 적용된 이 AI 관련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결과물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어떤 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갤럭시 S24 울트라, 이번에는 새롭게 적용된 AP, 이 퀄컴 스냅드래곤 A3세대 4 갤럭시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사진 촬영 또 편집 처리 속도 이런 것들이 빨라졌고 결과물도 더 선명해졌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간 사진을 먼저 한번 볼 텐데, 이렇게 빛이 충분히 확보되는 낮 시간에는 이 사실 사진이나 영상이 거의 뭐 흠잡을 데 없이 아주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낮에 이 낮 시간에 올림픽공원에 나가서 망국기를 찍었는데 이 거리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깃발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왔죠. 이렇게 확대를 해봐도 전혀 깨지는 게 없이 잘 찍힌 걸 볼 수가 있죠. 항상 사우디 보면은 우리나라랑 축구하는 것밖에 생각 안 나는 거 같아요. 맨날 축구만 했다 붙었다 하면 맨날 사우디야, 그죠? 제가 또 이렇게 깃발 망국기를 찍은 이유가 다 있거든요. 이런 각각의 어떤 컬러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또 이렇게 찍었습니다. 굉장히 뭐 선명하고 굉장히 잘 나오죠. 솔직히 낮 시간에는 일반 디지털 카메라랑 비교하더라도 거의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다. 사실 우리가 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우리 일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은 사실 카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런 딸기 스콘, 요 유자 스콘, 요 아주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이런 빛깔들, 이런 노란색과 빨간색의 이런 표현이 굉장히 실물에 가까워졌습니다. 여전히 이 주간에서의 사진 결과물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진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갤럭시 S24 울트라 야간 촬영 성능에 대해서 한번 보실 텐데요. 이번에 그 AI 기반 프로비주얼 엔진이 탑재가 되면서 줌 기능과 특히 이 나이토그래피 기능이 굉장히 향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 회사 근처에 이 석촌호수가 있는데 예쁜 그 루미나리의 조명이 이렇게 장식이 돼 있어서 야간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근데 조금 의외였던 것은 야간에 찍었을 때 화소수가 높은 구간에서 오히려 밤하늘에 이런 노이즈가 조금 더 끼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화소가 떨어지는 모드에서 야간 사진은 더 깔끔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사진이 2억 화소로 설정했을 때 찍은 사진이고, 옆에 사진이 5천만 화소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2억 화소하고 5천만 화소하고도 차이가 나요. 5천만 화소가 밤하늘의 노이즈는 더 덜 낍니다. 그리고 1200만 화소 가장 내려갔을 때는 오히려 밤하늘이 더 블랙으로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굉장히 광량이 센 조명을 찍었을 때 조금 더 보기 좋게 정리정돈을 해주는 것은 이 1200만 화소 구간인 것 같아요. 확대를 해보더라도 굉장히 볼만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카메라에 설치하는 추가적인 이런 플래시가 없이도 이 정도까지 찍을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굉장한 수준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이번 S24 울트라에 새롭게 들어간 기능은 아니지만 야간 모드가 발동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결과물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간 모드를 비활성화 시켰을 때는 자글자글하게 이런 노이즈가 좀 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밝은 부분에서 조명도 조금 너무 좀 도드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야간 모드를 활성화 시키게 되면 이렇게 갑자기 확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밤하늘에 그 잔뜩 끼어있던 노이즈가 여기서는 거의 볼 수 없게 아주 깨끗하게 처리가 됐고, 근데 지금 멀리 보이는 이 건물 끝에 이 파란색 조명, 이거는 조금 부자연스럽기는 해요. 그래도 이게 어디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보다는 다시 보니 선녀였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롯데타워를 야간에 담았을 때는 요 정도까지 결과물이 나옵니다. 꽤 볼만하고요. 롯데타워 바로 앞에 저 근처에 있는 나무까지도 요 정도까지 표현을 해주고, 꼭대기 있는 가장 먼 구간 여기를 봤을 때도 이 정도라고 하면은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야간에 동영상을 찍으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선명하게 특별히 빛 번짐이 없이 아주 깔끔하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확대를 해보더라도 파란색, 노란색 이런 조명을 있는 그대로 잘 담아줬고, 이렇게 어두운 구간에도 특별히 노이즈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요. 야, 지금 이게 야간에 8K 30프레임 동영상을 이 정도까지 찍을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뭐 카메라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전작하고 사실 카메라 성능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망원 렌즈 부분입니다. 이 전작이 이 10배 줌 망원 렌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5배 줌 망원 렌즈로 변경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평소에 저는 사실 10배 줌보다 5배 줌을 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특히 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서 10배 줌까지 당겨서 사진을 찍는다? 제가 봤을 땐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일상 영역에서 카페에 다니고 밥 먹는 거 찍고 하는 구간에서는 10배 줌까지는 저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5배 줌으로 바뀌면서 특히 이번에 화소수가 1천만 화소에서 5천만 화소로 늘었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신라호텔에서 저 멀리 보이는 서울 엔타워를 한번 카메라로 담아봤는데요. 광각에서는 요 정도까지 나오고 여기 이제 1배 줌, 3배, 5배, 10배, 30배, 마지막이 100배. 아, 이 정도까지 나온다는 거는 이거 뭐 대단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낮에 특히 광량이 이렇게 충분히 확보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망원 렌즈를 충분히 자신 있게 마음껏 당기셔도 그렇게 실망스러운 결과물은 보여주지 않는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갤럭시 S24 울트라 카메라 성능은 뭐 요 정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고, 가장 먼저 보여드릴 것은 AI 생성형 사진 편집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 있는 사진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 테이블보다는 다른 느낌의 어떤 테이블을 새롭게 배치하고 싶다 했을 때 이번에는 이 책상을 길게 터치를 해주면 AI가 이렇게 책상을 딱 오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우개 버튼 누르면 책상이 딱 지워지게 되죠. 이 테이블의 빈자리를 AI가 어떤 형태로 바꿀 것인가 한번 지켜보면요. 아, 막 두근두근한데. 오! 이거는 뭔가 조금 자연스럽긴 한데 뭔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그림을 AI가 채워줄 것인가? 이번에는 뭔가 아랫면이 약간 비치는 그런 유리가 깔려있는 데스크 느낌이기도 하고요. 더 재밌는 점은 요 위쪽에 보이는 이 조명 그대로 이 아래 책상 유리면에 반영을 시켜서 이 노란 조명이 그대로 반사가 된 것 같은, 이 정도면 거의 무서운 수준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구간, 지금 이 샹들리에 조명 뒤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조명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창가에 지금 비춰져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한번 지워본다고 했을 때 요거 네, 순식간에 오려내는 거 볼 수가 있고, 지운다고 했을 때 아, 깔끔하게 지워주면서 오려나가진 그 자리 아주 자연스럽게 나뭇가지, 산 풍경을 AI가 똑똑하게 그려서 채워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 밑에 화단을 자르는 거야. 과연 여기 뭘 채워줄까? 이번에는 텔레토비 동산같이 심지어 아웃포커싱이야. 어지간한 게임보다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AI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조금 아까 보신 이 생성형 사진 편집을 비롯해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인스턴트 슬로우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굉장히 방법이 간단합니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을 때 꾹 누르게 되면 순식간에 그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빠르게 달리던 자동차들이 아주 천천히 느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또 내 입맛에 맞게 편집도 할 수가 있는데요. 속도 조절로 들어가서 1/8, 1/4, 1/2 까지 늘어지는 속도 정도를 내가 조절할 수가 있고, 또 원하는 구간에다가 이렇게 입맛에 맞게 빨라졌다가 늘어졌다가 다시 빨라졌다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스턴트 슬로우 모션 기능은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많이들 하시는 골프, 스윙 연습하시는 분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조기 축구 같은 거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슈폼 같은 거 자세 교정하시고 연습할 때 인스턴트 슬로우 모션을 이용하면 아, 나의 자세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또 보기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갤럭시 S24 울트라 카메라를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사진은 아주 그냥 질 좋고 이런 엄선된 재료로 만든 아주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만든 그런 음식이라고 한다면, 이런 스마트폰 카메라 사진은 말하자면 어떤 인스턴트 음식, 편의점 음식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게 절대로 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스마트폰 카메라 사진은 이렇게 누구나 가볍고 좀 간편하게 즐길 수가 있고 특별한 기량이 없이도 쉽게 이런 확실한 맛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마치 라면처럼 이런 어떤 인스턴트 음식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갤럭시 S24에는 인공지능, 이 AI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합성 조미료가 더해졌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큰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이렇게 AI 가루를 솔솔 뿌리면 아주 입에 착착 감기는 요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로 인터넷에서 보기만 했던 이런 AI 생성형 사진 편집 같은 이 재미난 기능들을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에 접목해서 이제 아이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누구나 쉽게 AI를 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갤럭시 S24 울트라가 한 발짝 더 전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시넷코리아 신동민 기자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